안녕하세요. 머슬기타 선민석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아르페지오 주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르페지오 주법은 줄을 하나하나 튕기는 주법을 말하는데 주로 느린 곡이나 서정적이거나 잔잔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쓰는 주법입니다. 자세를 설명해드릴게요. 우선은 오른손을 따봉을 만들어볼게요. 이 모양을 그대로 줄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손가락보다 바깥쪽에 위치해 있죠. 이 엄지손가락이 절대로 이 나머지 손가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엄지손가락은 항상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내 손을 봤을 때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손목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손목이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손목이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삼각형 보이시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삼각형이 보일 수 있게끔, 그 다음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은 줄을 튕기고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친 이후에는 이 손가락들이, 그쵸, 자연스럽게 말려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우선 6번 줄에 얹혀놓으시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1, 2, 3번 줄 위에 얹혀놓겠습니다. 지금은 이 네 손가락이 다 줄 위에 닿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르페지오 주법을 하실 때에는 새끼손가락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손가락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네 손가락이 줄 위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엄지손가락 연습만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세 손가락이 줄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다 붙여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치는 겁니다. 치실 때 얘가 위로 들리면 안 돼요. 위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랫방향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엄지손가락에 이런 식으로 부딪히시면 안됩니다. 안 만나게 공중에 떠있게끔. 그 다음에는 엄지를 한번 치고 검지까지 가볼게요.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엔 중지까지 한번 가보실게요. 지금 이 약지는 계속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약지까지. 약지까지 다 쳤을 때 이 오른손이 멀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패턴이 아르페지오 연습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실 때 줄을 치는 손가락의 위치가 너무 브릿지 쪽에서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내 쪽으로 오셔도 안 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울림통 가운데 쪽에서 연주를 하시는 게 밸런스 잡힌 소리가 납니다. 연주를 하실 때 살로 치는 느낌과 통톱으로 치는 느낌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거든요. 바로 음색의 차이입니다. 톤이라고 하죠. 살로 치면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나겠죠. 손톱으로 치게 되면 조금은 더 명료한 소리가 납니다.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기타 치는 사람들이 오른손만 손톱을 기르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서 손톱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이건 다 개인 스타일이에요. 손톱이 아예 없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손톱을 좀 여유있게 길러서 연주하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 정도로 기릅니다. 아예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은 이제는 코드를 잡고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이 코드. 이 코드의 근음은 6번 줄입니다. 6번 줄. 코드를 여태까지 배웠을 때 어디부터 쳐야 되는지 그 스타트 위치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아르페지오 주법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 코드를 잡고 6번 줄부터 연주를 할 거니까 엄지손가락은 당연히 6번 줄을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세 손가락은 1, 2, 3번 줄이나 2, 3, 4번 줄 중에 선택을 해서 가주시면 되는데, 맞고 틀리고는 없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음색의 차이입니다. 음색의 차이. 2, 3, 4번 줄로 연주를 할 때에는 중저음이 강조된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 2, 3번 줄로 연주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음 부분이 좀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기코드 같은 경우에는 근음이 4번 줄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4번 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 손가락이 선택사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 2, 3번 줄밖에 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노래 12박자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여러가지 아르페지오 패턴들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패턴에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그 해당하는 코드에 그 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C코드 다음에 Em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실 때 C코드 다음에 Em를 다 잡고 가게 되면 한번 끊기게 돼요. 끊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개방에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잡는 거죠. D마이너 넘어갈 때도 D를 일단 한번 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거를 잡아주는 거죠. 보셨나요?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근데 잡으려고 이 위에 와있죠. G7에서 C 갈 때도 그래서 무조건 처음 스타트하는 위치가 근음이니까 근음을 먼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면 조금 더 연결된 느낌으로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 주법 연주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패턴들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에 닿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세 손가락 안에서 연주하는 경우. 그럼 나머지 세 손가락에 지금 이 줄을 잘 치질 못해요. 슥슥 긁는 소리가 나게 되죠. 스치는 소리. 엄지손가락은 항상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45도 정도. 그 다음 세 번째,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있죠. 이 세 손가락이 벌어져 있는 경우. 벌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 오른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손가락을 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붙여있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손가락을 너무 주먹을 꽉 쥐셔도 안 되겠죠. 그래서 손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자, 네 번째, 오른손목이 맥박 뛰는 부분이 기타 바디에 아예 붙어있는 경우. 아예 얘를 붙여서 연주를 하시면 안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은 있으셔야 돼요. 이 세 손가락이 안에서 놀 공간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손목이 붙어버리면은 얘네가 놀 공간이 좁아지겠죠.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연주를 하실 때 이렇게 꺾어서 연주를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펴서. 그래서 이것들만 잘 신경 써서 연습해 주시면은 웬만하면 다 좋은 자세로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곡 Falling Slowly라는 곡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코드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처음에 C, 그 다음에는 F코드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선 F코드를 약식으로 잡을 겁니다. 원래 F코드는 바레코드 모양인데 이렇게 잡지 않고 약식으로 잡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C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2, 3번 손가락만 하나씩 내리시면은 F의 약식이 됩니다.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마디 패턴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이게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마디씩 끊어서 진행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C코드를 잡고서 한 마디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F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좀 낮은 템포로 연습을 해주시고서 그 다음에는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 오른손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한 거 말고도 더 다양한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